지금 저도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 근처에 마침 무슨 맛있는 만두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장에 가서 먹어야겠어요. 혼자 찍으려니까 상당히 민망하네요. 해당 제품의 옵션과 수량을 선택한 해당 제품의 옵션과 해당 제품의 옵션과 수량을 선택한 미치겠어. 내가 진짜 더 싫어졌어, 진짜로. 하, 미치겠다, 진짜. 허혜진, 진짜 대단하다. 여러분, 진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부산역에 도착한 게 5시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도착했는데 몇 시인지 아세요? 7시 반. 왜 부산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 반이나 걸렸냐. 이유인 즉슨, 아까 만두집 가서 만두를 20분 웨이트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스 타고 30분 걸리는 거예요, 호텔까지. 그래서, 오, 딱 괜찮다. 이렇게 버스를 탔는데, 진짜 차가 막혀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서울에서도 그렇게까지는 경험 못한 그 빽빽한 차들이 계속 막혀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한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왜 또 한 시간이 더 걸렸냐. 예약한 상황이 어떻게 되세요? 허혜진이 언니인데 저는 항상 이게 제일 불안해요. 제가 호텔이나 비행기 예약을 한두 번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단계가 전 제일 긴장이 되거든요. 그런 이름 조회가 안 됐었는데 혹시 예약번호 어떻게 되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직감을 했어요. 망했다. 나 진짜 호텔 또 잘못 예약했구나. 여기 호텔 예약한 게 아니라 내가 또 다른 호텔 예약했는데 지금 이상한 데로 왔구나 싶어가지고 또 얼마나 쪽팔려요. 그래서 예약 확인 해봤는데 날짜를 보니까 다음 주 날짜로 제가 이 호텔을 예약해놓은 거예요. 언니, 제가 최근에 예약을 잘못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어가지고 저는 이 불치병이 다 나은 줄 알았어요. 치료가 된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던 거지. 그 다음 주 날짜로 예약한 거인 거야. 그것도 환불 불가 상품으로. 너무 힘들었어. 진짜 몰라. 이 만두도 30분 안에 먹어야지 따뜻한 게 맞아. 다 식어버리고. 몰라. 저는 제가 왜 이런지 진짜 모르겠어요. 한두 번 이래야지. 일단 이렇게 사왔거든요, 제가. 이거 마라만두랑 군만두랑 고기만두. 마라만두. 맛있는. 군만두가 원래 바삭바삭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납져가지고 제가 물렁물렁해졌어. 이제 이 병 어떻게 고쳐야 돼요? 병원을 가야 되나? 국만두 바삭바삭했으면 진짜 맛있었을 것 같아요. 안에 야채나 그런 거 없이 진짜 고기만 있어요. 제 넘버원은 마라만두. 코타는 이제 9시 비행기를 타가지고 여기에 오면은 한 10시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뭐 먹을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어. 너 그거 언제 사왔어? 나 지금 안 기다리고 있었어, 4분. 사람들 많아요. 저기 혹시 왜 저렇게 사람들 많아요? 아, 그 공연 끝나고 나오는 줄 알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머, 어머. 여러분, 일본에 가면 어디가? 똥뚜껑에 한국에 오면 나 편집하니까. 나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콤비니부터 가야 된다. 왜냐면 일본 샌드위치, 타마고 샌드위치 같이 생긴 그게 GS25, 25에서 나왔다고. 겁대리도 나왔다고, 일본 같이 생긴. 그거 제가 일본인으로 써! 조사를 해야겠어. GS!
네, 여기 짜란! 저희 지금 이렇게 한가득 샀습니다. 이게 저희의 야식이에요, 오늘. 짜란! 지수에서 지금 이만큼 한가득 샀거든요. 근데 일단 이거는 내일 조식 신청을 안 해가지고 조식으로 이 컵델리를 먹을게요. 일단 오늘은 계란 샌드위치. 난 이거 타마고 샌드가 너무 궁금했어. 왜냐면 이거 나 일본에서도 자주 먹잖아. 근데 이거 최근에 인스타 이거 인기라고 나왔어. 저희 친구들도 일본 오면 이 계란 샌드위치를 꼭 일본 편의점에서 사 먹더라고요. 일본에서도 이제 다베르 그 조식이나 뭐 히르고한도 먹고 감식 그런 간식 다. 그 일본보다 부끄러워이. 오, 계란. 계란 양이 진짜 엄청 많아. 근데 일본에서는 산드위치 사기라는 단어도 있는데. 또 안에 미루. 오. 이런 계란 산드위치 없어 일본에. 대박이다. 와우, 진짜 계란이 꽉꽉 찼다. 어떻게? 진짜 부드럽다. 근데 역시 타마고 양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게 빵 자체가 엄청 촉촉해요. 입에 넣으면 약간 살을 이렇게 녹는 그런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애칭이 촉촉케이 샌드위치인가 봐요. 내가 이집안 스키나 포인트와 양, 휘링요 양. 일본 산드위치랑 지가 좀은 뭔가 아마이가 조금 스크나이 느낌? 맞아. 저는 오히려 이 샌드위치가 일본 맛보다 좀 덜 다니까 적당히 이 단짠맛이 섞여서 더 맛있어요. 감칠맛 나는 맛. 아침에 출근하면서 커피랑 같이 먹으면 딱이다, 진짜. 근데 확실히 빵과 지가오나 촉촉해 이게 더? 이거는 맞지대. 진짜 맛있는 이 촉촉케이 샌드위치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둘 테니까 여러분은 꼭 저렴한 가격에 한번 드셔보세요. 그런 날이 있을까요? 거대기 뜨거운 날. 나이! 엄마 너 옷은 뭘 가져왔는데? 이거 이요. 진짜 이요. 이거. 아, 또 하나 왔었다. 이건 입고. 감사합니다. 어? 맞대? 어? 야발! 나 바지 이거밖에 못 입대 나. 아니! 아니가 아니라 아니가 아니라 아니 나도 너를 깼어. 이거를 하이 가져가야겠다. 근데 이거를 먹기 확실했다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이 뭐야? 아니 그런 사람이구나. 너 가전을 안 보는 사람이구나. 나는 너를 너 아니 해비부터 시작하자. 봐봐, 돼지국밥 and 개미집 and 혼조. Welcome to the show. Wow, wow, wow. 그럼 김치 먹고 오토트 갔을 때 그 후에는 너무 어소이. 그러니까 그 후에 먹자고. 오토트 먹어서 바다 보려고. 그 후에가 회로 기고했다. 그 후에 먹자고. 나 너랑 대화가 안 돼. 아 왜? 네가 한국인이고 그렇게 알아 들어야지. 씻는 타임. 이게 마침 제가 전에 사놓은 아이리무버 티슈가 있길래 이걸 지우려고. 제가 여행 갈 때 챙기기 진짜. 여러분, 코타가 아침에 커피를 사 대령에다 줬습니다.
오늘은 포타 친구, 짝사랑했던 그 친구도 만나야 되고요. 그래서 조금 바쁜 하루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사놓은 이 컵델리를 먹고 오늘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본에 살 때 이 컵델리를 진짜 많이 사먹었거든요. 왜냐면 뭔가 곁들여 먹기 좋은 메뉴들이라서 뭔가 하나만 먹기 조금 아쉽다 할 때 이런 거 하나씩 사서 같이 먹고 그랬거든요. 일본에서는 하나 반짬 부족 아니면 맥주랑 먹었어요. 그거에 딱 맞아. 여러분 아시잖아요. 호타가 일본 편의점 전문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걸 먹어보면서 어떤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제 취미는 편의점 다니기. 저 네. 편의점은 저 전마다 그 작품이 달라. 이게 타르타르 치킨. 이거는 베이컨 포테이토. 이건 메추리알 마요. 네. 네, 저는 베이컨 포테이토 한입 먹을게요. 이건 크게 떠서 이 베이컨이 맛있는 거 알죠? 후추 많이 뿌려진 그 짭조름한 베이컨 있죠? 야, 네가 베이컨도 후추 다 먹었어. 그리고 이건 감자가 진짜 포슬포슬해가지고 뭔가 이런 거는 빵에다 같이 올려 먹어도 맛있고 샐러드 위에 올려서 같이 먹으면 완전 찰떡 좋아. 그리고 이게 딱 양이 이렇게 하나씩 나오니까 1인분으로 딱 좋은 양이에요, 이게. 이거는 제가 제일 기대했던 타르타르 치킨. 이 타르타르 소스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완전 그 치킨 남반 맛이에요. 제가 이 메뉴를 일본에서 되게 자주 사 먹었거든요. 맛있어가지고 그 맛이랑 진짜 똑같아요. 진짜 매치니들 아니 아지다케가 아니라 니크 느낌도 비슷해. 제가 참 추천하고 싶은 메뉴는 왜? 새까만 것을 이제 짜기 맥주 먹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이런 거 가. 저희가 진짜 맛있게 먹은 이 GS 컵델리랑 케이샌드위치를 할인된 가격으로 사전 예약할 수 있는 링크를 제가 더보기란에 걸어둘게요. 혹시나 일본 편의점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일본 여행 필요 없다. GS로 가시면 된다. No. GS로 가셔서 드시면 된다. 비행기 티켓 끊기 전에 일단 GS 먼저 가셔서 이거부터 드셔보시라. 짠! 저희는 오늘 이렇게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나가서 바로 맛있는 걸 먹을 거거든요. 일단 저의 ODD를 소개해드릴게요. 이제 절로 가주세요, 코타는. 저는 오늘 ODD 이렇게 액세서리 입고 저는 오늘 이렇게 입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썸미아바토 가방인데 색깔이 너무 예뻐. 이거 태그를 제가 아직도 안 뜯네. 이렇게 들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먹는 밥은 뭘 먹을 거냐면요. 바로바로 미제국 피자를 먹을 겁니다. 여보. 근데 기대하면 또 욕하니까 뭐. 너 이미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 왜냐면 내가 너무 많이 맛있다고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친구 네가 보고 싶다 했잖아. 아니, 막 그거 맞는데. 이거 아이따 이때. 아니, 아이따이라고 하면 좀 오해가 생길까봐. 소개팅 화이팅! 화이팅! 잘, 잘하고 오세요. 화이팅! 어, 줄 진짜 길어. 서면 별관에는 지금 한 20분 기다리면 되는 것 같은데 본관은 막 104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관에 가야 되는데 별관도 맛 똑같겠죠? 나 코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데. 아, 똑같은 거 맞죠?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왜 사줘? 아, 제가 사줄게요. 오랜만에 봤으니까. 야, 느려. 야, 너무 느려. 와. 아니, 일부러 아니라고. 와, 맛있겠다. 아, 맛있다. 다 맞아. 오, 진짜. 아, 진짜 웃겨. 우선 위에 봐야 돼.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아니 진짜. 아이잖아. 근데 그거를 한국어로 계속 들으니까. 적응이 안 된다. 적응이 안 돼. 저 진짜로 두바이 초콜릿이 너무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마침 여기 딱 1시에 여는 두바이 초콜릿 집이 있다고 해서 지금 갈 거예요. 누구 있어? 뭐야? 근데 이거 살 수 있어? 아 모르겠어. 살 수는 있지만 일단 너는 카드를 빨리빨리 꺼내야지. 네. 아까 그렇게 일부러 느릴 거였는데. 아니, 항상 그러거든. 내가 사준다. 내가 사줄게 내가 사줄게 할 때도.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이 사줄까?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 진짜 멋있지 못해, 코타야. 말만 내가 할게. 그러니까 아니, 상습범이야. 그냥 피스타치오 되게 사올까? 드시고 원하시는 상품 말씀해주시면 바로 빠르게 우와, 네. 그러면 이걸 갖고 잘 먹겠습니다. 구매 완료. 드디어 여기 아니야? 여기야. 구매 완료. 여기 엄청 예쁜데? 코타의 캐나다 장친입니다. 코타가 마지막에 저 때문에 못 만나고 갔다고 울었던 그 주인공이십니다. 어찌나 서럽게 우시던지. 진짜 울었어? 진짜 울었어. 눈물을 여기 누워가지고 뚝뚝뚝 그래서 너 때문에 나 못 만나고 그냥 갔다고. 나 아직도 기억나잖아. 얼마나 황당할까. 왜 코타가 연애한다고 바쁘긴 했지. 안 만나긴 했지. 나 다른 여자 같았으면 너 벌써 헤어졌을까. 얼마나 맛있는? 이건 시솔트고 이거는 피스타치오 크림. 엄청 비싼 거. 15,000원짜리 초콜릿이다. 궁금했어. 어때 어때? 아니 안 먹었어. 안에가 엄청 크런치하네. 맛있다. 맛있지 않아? 나 맛있어. 맛있어. 초콜릿이 일단 엄청 달지가 않고 안에가 진짜 크런치하고 근데 뭔가 피넛 같은 고소함이 있어. 그러니까 그게 비슷하지 않냐? 맛있다. 그냥 초콜릿이랑 너무 다르지 않아? 너무 맛있는데? 완전 내 스타일인데? 나 초콜릿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짜. 그리고 이게 다크 초콜릿이 아니라서 더 좋다. 아니 여기서 사진 찍어드릴게요. 지금 유경이 남자친구랑 인사하러 갑니다. 네, 제 이름은 코타라고 합니다. 그래? 처음 뵙겠습니다. 연습 관 이렇게 말해.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코타라고 합니다.
김태진이요. 사진으로 맨날 봤어요. 그녀가 다시 만나. 네, 안녕하세요. 와, 진짜 너랑 오는 거 희소시부리. 그러니까. 어머, 어머. 코로나는 토끼 오모이다스. 그러니까 저희가 부산에 온 게 코로나 전에 저희 마지막 이별 장소 추억여행 온 거거든요. 안녕 광 안디. 나 진짜 알았어 이제. 서울보다 부산 사람이 우리 팬이 많으구나. 여기 광안리에 오니까 다섯 걸음 가면 한 분이 알아봐 주시고 다섯 걸음 가면 한 분이 알아봐 주시고. 그렇게 말 걸려주니까 고마워 나네. 그러게, 다들 인사해 주셔서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보이셨을 때 땀이 좀 쩔어가고 있어가지고 사진이 어디다 쓰실 그러니까.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 귀여운 게 많아. 이거 괜찮이? 응. 어, 이거 좋은데? 와. 다음은 밀락동 골목 시장입니다. 오늘 저녁은 부산에 오면 뭘 먹어야 된다? 돼지국밥. 돼지국밥을 꼭 먹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 여기 수변 최고 돼지국밥 먹으러 왔거든요. 저는 이 뜨끈한 국물로 저 머리도 아픈 걸로 한번 싹 날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아플 때 이런 거 먹어야 돼. 저 사람 반납했네. 왜지? 조금 재미있겠는데요? 바로 들어가면 뭐 쓰나요? 용팀이야. 왜인지 모르겠지만 히토가 맛이 없어서 바로 들어왔어요. 춘장국밥 두 개. 이거 찐김밥이야. 입니다. 와, 맛있는 냄새 나. 아, 정아. 완전 내 스타일. 완전 덕고지다. 안녕하세요. 아, 이게 저 나랑 잘 맞아. 이거? 그거 리조또 이런 거. 이거 맛있네. 이거 맛있어. 그 막 자기 때 먹은 거는 아니었어. 그 무슬림이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알아서 맛도 해물 느낌. 진짜 양이 많아. 이제 그만 먹어. 이제 그만. 알았어. 그럼 마지막 한 입. 우와, 갑자기 사람이 짱 많아졌어.
아니 아까 우리가 갈 때는 제로팀 그냥 웨이팅 없이 갔어. 근데 우리 나올 때 33분. 역시 우리 락기 났다잖아. 아 근데 오. 아 근데 완전 배불러. 나도. 정말 여기 보다가 이따가 저녁에 예약해둔 보트 요트를 타러 갈 거야. 요트 투어. 가능성이다니. 평일에 저녁에 하면 사실 1인에 2만 원인데 네. 오늘 토요일에 하려고 하니까 1인에 4만 원. 두 배? 응. 너무 귀여워요. 야 여기다. 뭐? 어 대기 포즈 시작하고. 근데 나 떨어졌어. 그러니까. 여기 맛있었는데 알로이 막막, 알로이 핑핑인가 알로이 막막인가. 헐 완전 내 추억의 음식점이었는데. 런지프. 파스프. 어차피 머리가 바람에 난리가 날 거라고 완전. 부산 수영만 요트 경기장. 부산? 먼저 뭐 먼저긴해도 크리스마스 또 부산. 아니 너무 어딨지? 딱 도착했어. 어. 아 나 만 찍었다. 와 여기 조심해 너. 몇자 흔들어. 아. 저희 오징어 잡으러 왔어요. 내를 내고 뭔가? 우와 너 부준표다. 부준표 머리다. 우와 부바오 매니인가봐. 너무 예뻐. 아니야.
again.